나 몰래카메라 좀 찍어줘. 그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데 위험해. 왜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미쳤나봐. 야 이거 시즌2 내가 봤을 때 망할 수도 있어. 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냥 폭망일 수도 있거든? 여배우 여배우. 네. 야, 너무 정신적이야. 긴장되시죠?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긴장. 아니 긴장은 전혀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막 해오던 패턴이 2년 동안 있으니까 네. 갑자기 사람 이제 바뀌고 네, 우리 약간 날고 치고 하는데 네. 너무 프로페셔널해지면 안 돼. 여러분, 저요. 진짜 오랜만에 와시TV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색해요. 와시TV 시즌2?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갖다 붙인 거예요. 시즌2가 어딨어. 근데 조금 뭔가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지금 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찍고 있어가지고 너무 어색한데 저희 와시TV에 스태프분들 생겼습니다. 사실 오빠랑 항상 둘이서 찍다가 지훈이가 이제 매일 등교를 하게 되면서 아빠가 지훈이를 이제 케어를 해주느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빠가 저랑 있어질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촬영할 시간이 사실 단축이 돼버려가지고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미팅도 몇 번 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아무래도 모르는 약간 또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거 왜? 나 좋아해? 그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데 위험해. 혜진 사용 설명서라고. 나 사용할 거야? 사용해봐 어디. 잘만 해줘. 어디 이상한 데 사용. 작성도 해야 돼? 네. 그냥... 성명. 왜 있어야 돼? 알잖아. 일단 할게. 나 시키니까 하는데 성별. 야, 너 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질문? 이거? 야, 이거? 성별은 야, 이거 그 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장래이만 뭐냐고. 42에 여배우. 여배우 좋아요. 왜 그렇게 배우하는 거는 반대? 얼굴이 안 돼. 희망이니까 말은 할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죠. 죽을 때까지 희망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는 사람 중 가장 유명인. 저도 친해지고 싶거든. 엉덩이? 나 이용해 먹으려고 얘기해. 와시TV 집중! 원해진 TV로 가요! 좋아하는 거. 나 단 거 하나씩 먹여줄게. 나 단 거만 하나씩. 나 되게 단순한 애야. 단거랑 칭찬. 아시님들? 우리 아시 질척인 아시들을 사랑해 나는. 리액션 좀 잘해주고 되게 부탁이에요. 싫어하는 거. 가식. 계획. 너무 막 그냥 날거. 여기 날거 좋아하고. 희망 컨텐츠. 너무 많지. 나 몰래카메라 좀 찍어줘. 잘해라. 나는 웬만하면 안 썼거든. 윤혜진을 컨텐츠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 비희망, 가식. 너무 계획적인, 아주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영상들. 그 각본에 짜여진. 그냥 나를 그냥 그대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좋아하는 우리 아니래. 좋아하는 우리 아시는 우리 동생들 얼마나 많은데.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거 사실 또 사심이지. 또 궁금해. 계속 물어봤어. 지금껏 너랑 너의 대답을 내가 해줬는데. 키는 170입니다. 몸무게 제가 현역 발레리나였던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47 정도? 혈액형은 진짜 뭘 것 같아? O형. 그리고 저는 B형입니다.
일단 처음 입문할 때는 조금 쉬운 작품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연말에 뭐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유명한 뭐 백제호수라든지. 저희는 몸이 언어기 때문에 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팜플렛의 내용을 어느 정도 조금 뭐 다 써져 있어요. 일막 내용을 조금 미리 파악을 하시고 공연 관람을 하면 그게 전체적인 막 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흐름을 훨씬 쉽게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근데 사실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말 나는 시골 밥상 그 진짜 집밥 정말 집밥을 한 수준인데 그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고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관심사는 지훈이 이제 학교 이제 매일 등교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학교 생활 어떤 거 어떤지 애가 지금 어떻게 해서 적응하고 있는지. 우리 와시TV 시즌2 이거 시즌2 해갖고 이제 조회수 안 나오고 무슨 책임이야. 구독자 수 떨어지고 이러고 다 너 때문이야. 그거 상관할 거야? 하지 말자. 조회수. 알겠습니다. 본인이 멋진 여자라는 거 아시는지?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약간 아 멋졌다 이번에. 이게 농담이고 모르겠어. 뭐가 멋진 여자야. 그게 그 난 기준을 모르겠네. 들으면 기분 너무 좋고 그런 얘기 들으면 멋있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죠. 우리 아치님들 고마워. 아니 나 근데 약간 너무 좀 돈독한 게 있어. 나 혼자 그럴 수는 있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친근감 느껴요. 나 진짜 마치 내 동생 대하듯이 하게 되고 막 구독자 수 떨어지고 이러고 다 너 때문이야? 저희 TV가 막 그렇게 막 뭐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떠나고 계속 기다린다고 보고 싶다고 막 해주시고 고마워요. 시즌2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것도 또 재밌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우리 새로운 여기 남자들과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여기. 아 너무 좋아. 저거 막 들어줘. 예뻐요 이거 봐요. 전광판 같지? 미쳤나봐. 야 이거 시즌2 내가 봤을 때 망할 수도 있어. 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냥 폭망일 수도 있거든. 앞으로 가고. 잘해야지. 사실 이게 본업이 유튜버 본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내 이제 SNS 친구들이랑 좀 소통을 하는데 깊이 합시다 해갖고 우리가 같이 정말 장난처럼 만들었다가 2년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나도 고갈이 된 거지. 그리고 머리도 하나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맞대해서 의논할 사람들이 있으면 어쨌든 재밌는 게 나오고 여러분들 나는 그냥 내 거 보고 같이 웃고 또 때로는 울고 그냥 그게 목표거든? 아무튼 그냥 정말 내 채널 보면 기분 좋아지는 그냥 내 진솔하게 내 친구들 만난다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랑 내 구독자들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내가 워낙 유튜브를 한 거 중에 저희가 되게 선입견이 있어. 너 되게 싸가지 없을 것 같다? 새침할 것 같다? 그랬니? 내 인상이? 첫 인상이 그렇게 더럽니? 아니 더럽다고 싶고 세니? 솔직하게 얘기해. 멋있으시죠? 자식.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 진짜 많이 받았던 댓글들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가 아직까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원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원래 좀 재밌는 게 되게 좋고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거 많이 보여주고.